재생고 탄날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슈퍼리미널 니은하고 리을을 반대로 발음해버리면 큰일이 되겠네요. 슈퍼리미널 1회차 플레이 실황중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니까 1시간 반 정도만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연재할까 아니면 마이크를 씌울까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를 씌우고 플레이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이상하게 한글 깨지는 게 많이 있던데 A를 눌러 시작하십시오겠죠? 어떤 게임인지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약간 그 착시 현상을 이용한 퍼즐 게임이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초반 플레이 화면을 조금 본 적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것조차 없었으면 과연 이 게임을 그 경험이나 해볼 수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플레이 해보고는 싶다 하는 게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호기심을 넘어설 만큼의 금액이 준비되지 않았던 차에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풀리면서 제가 이 게임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굉장한 그 감사라고 해야 되나? 행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게임 실행되는 거는 확인을 했고 새 게임을 한번 눌러서 글씨가 다 깨졌는데 요 본문에서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플레이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번 화 완전 엔딩인데 퍼즐이 막히다 보면은 깜짝이야. Do you find yourself prone to minimizing massive dilemmas or for allowing the smallest problems to get blown completely out of proportion? 완전 난데? At the Pierce Institute, our patent-pending Somnoscope technology provides safe and effective dream therapy while you rest in the comfort of our flagship clinic. 꿈 테라피라고 하네요. Right next to the secondary overflow parking lot at the University Medical Center. Somnoscope, we'll make your dreams come true.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로딩. 일단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는 대로 제가 잠깐만 소리 옵션 확인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로딩이 긴 편이네. 로딩이 긴 편이라고? 이 게임이? 됐다. 잠깐만요. 플레이 하기에는 제가 약간 게임 소리가 작은 편이 큰 편인데 영상으로 보면은 문제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R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 30프레임이네? 아이씨 어? 이딴 게임이 30프레임이라고? 이럴수가 충격인데? 잠깐만요 그것도 없어? 프레임 부스트 같은 것도 없어요? 어? 이럴수가 아무리 퍼즐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30프레임이라는 게 좀 그런데? 어? 잠깐만요 뭐 있다 B 뭔가 사인을 해버렸어. 큰일났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사인해버렸어요. 달리기 버튼은 없는 것 같고 점프는 있고 자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요거를 이렇게 집을 수 여기 있다. 뭐라고 써있어? Perception is reality. 그 인지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거죠.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잡고 이 크기에서 놓으면 이 크기가 되고 잡고 이 크기에서 놓으면 이 크기가 되고 이런 착시 효과를 이용한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그 저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영상 초반 영상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야우 요거는 이렇게 줄이고 지나가면 되죠. 점프 이거 게임 처음 켰을 때는 그래 자막이 나오던데 Welcome to Somnasculpt. Your progress may be monitored by qualified specialists. This orientation will adapt you to eyelids.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꿈속에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으면 커지지만 멀리서 잡고 이렇게 놓으면 작아지고
멀리서 잡고 잘 봐요. 여기다가 놓고 쭉 작아졌을 때 잡으면 요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재밌어갖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는데 왠지 그래도 돈 주고 사긴 좀, 왜냐면 퍼즐 게임이라는 게 막히는 순간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퍼즐 게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게임 패스가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No object beyond this point at all time. 무슨 일이셔도 이 투명한 벽에는 사물체가 지나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혀 없어졌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네, 그러면은 근데 포탈 같은 느낌이죠? 포탈 같은 느낌. 이걸 밟으면 여기 2번 상자 갖고 와서 이 크기쯤으로 눌러주시면 아이씨.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해결을 해야 되네. 그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끌고 와야겠죠? 이옵.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놓고. 얘는 될 수 없나? 테이블은 될 수가 없네요. 조금만 더 키웁시다. 아, 조금 더 키우면 올라가지 않나? 아, 됐다. 다음에 Confirmed. You can move freely, interact with surrounding objects, and listen to messages from your patient care team. Please note that I am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and that my voice has been explicitly chosen to remind you that I am not a part of your patient care team. 표준 오리엔테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실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음 판 여기 폰이 하나 있고 여기는 스위치가 있네요. 아주 간편하게 꺼내와서 이쯤에 놔두면 클리어. 만약에 이거밖에 레퍼토리가 없으면 회전도 되네요. 아, 회전되는 건 처음 봤다.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잡고. 아, LB를 누르고 R이구나. 이거 회전시키네. 아, 저 위에.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키워요. 조금 더 올려야 돼. 더 키우려면은 더 가까이 가는 게, 그러니까 더 가까이서 보면은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작아지니까 좀 더 가까이서 봐서 이만큼 크기로 봐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씨, 아니네. 잠깐만요, 크기를 좀 키웁시다. 여기가 끝인데. 야, 됐다. 클리어. During eyelids, you will lose the ability to awaken suddenly due to realizing that this is a dream. Evidence: I have already informed you that this is a dream. You did not wake up. 자기가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꿈에서 깨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꿈속에 갇힌 셈인데, 뭐 그러면 얘를 엄청 조그맣게 만들면 되겠죠? 얘를 엄청, 우와 씨, 더 커졌네. 더 조그맣게, 더 조그맣게 코딱지만하게 더 작게. 이게 안 들어가나요? 들어갔지. 됐다. 클리어. 이 정도는 아니, 딱 이 정도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유리가 깨져 있고 반대편에 스위치. 그러면 요거를 가져와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될까? 아, 갖다 놓으면 각도를 좀 채워야겠네요. 이만큼. 이따가 놓으면, 아이고 씨, 더 가까이. 더 이제 되지 않았을까? 됐다. 그러니까 원근법이나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If you believe your mental state was compromised by Somnasculpt, please provide. 진짜 보이는 그대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Completed surveys may be eligible for a gift card. 여기는 통과가 안 되는데? 되나? 안 되는데? 그러면 얘를 반대편으로 어떻게 넘기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데? 아! 위에가 있네요? 위에가 있다. 그러면 좀 멀리서 잡아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됐다. 일로와. 아이씨. 아이씨. 정 가운데에 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놓으면 정 가운데. 대체 이런 거, 이런 게임을 어떻게 만들까요? 착시를 이용한 게임이 옛날에 PSP에 이름을 까먹었어. 에코 어쩌고였는데 그 게임도 착시를 이용한 게임이었거든요. 그 약간 그 착시를 이용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걸까 궁금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길이 갑자기 복잡해졌네. 아무 데나 가도 되나? 짠! 이번에는 버튼이 두 개, 상자는 없고요. 유리창 바깥에도 뭐가 없는데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이거? 아, 그러면 얘를 키워서 잠깐만요. 얼마나 크게 봐야 되는 거야? 안끼는 없나 이 게임? 이 게임 안끼는 없네요. 와씨, 이만큼 크게 놓고 더 크게 놔. 더 크게 놔야 돼요? 지금 두 개 동시에 누르려면 더 크게 놔야 돼. 이렇게 됐다. 아 웃겨. 얘도 빠지나? 아니 안 빠지네. 됐다. Please stand by for polite recognition on 이게 몇 탄일까요? 아직 1탄이겠지? You did it. To maximize the time allotted for your therapeutic journey. 마지막 문까지 나아가는 길을 지체하지 마. 어, 얘는 아니네. 아! 어이. 여기가 길이구나. 이 뭔가 있을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 없는데. 뒤져봐. 여기 있다. 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어.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거는 어차피 문이 안 열리니 열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잘 세워서 대충 세워서 벽을 넘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더 크게! 어, 넘어졌다. 치워. 엑시트. 어, 이 약간 탈출한 느낌이야. 근데 아직 끝은 아니긴. 이제 라운드 2 아닐까? 엑시트라고는 써있는데. 어우, 깜짝이야. 좋았다. 이제 챕터 2겠죠? 어디 가니? 어디까지 가는 거니? 로딩이 좀 긴 편이네요, 게임이. 생긴 거에 비해서. 지금 선풍기를 틀었는데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한번 보자. 로딩이 길어. 잠시 지금까지 촬영한 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무사합니다. 어? 19인가? 네, 3시인데요? 어, 오전 3시에 사람 깨우는 미친 회사가 있다? 수트 G, A. 나는 수트 몇이야? 아, 저는 수트 F였어요. F. 프라이베이트. 어? 약간 느낌이 그거 같기도 하다. 그거. 그, 스탠리 패러블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게임이 여러가지. 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쪽 아니고 위러스 엣지 같은 느낌도 나고 게임이 여러가지. 푸시 바투 오픈. 아! 문도 이렇게 되네. 문. 어, 이런. 그러면 저쪽은 열린 문이고 이쪽은 아마 만질 수 있는 문이겠죠?
엑시트, 템포럴리티 무브드, 출구가 임시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쪽이겠지? 근데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아! 여긴가? 어, 여기다. 이건 맞겠지? 좋아서, 좋아서. 다음에 문. 다 열리는 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목표가 뭐야? 인생 목표가 뭐야? 이거 뗄 수 있나? 아니고. 아, 이게 되네요. 그러면 이걸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럼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뽑을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뭐 벽을 부순다든가? 으악! 으악! 오! 이걸로 다리를 만들면 되겠다. 아, 좀 어렵네. 이걸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 네, 이걸로 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요. 응,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다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이쿠! 말이 쉽지. 말은 쉽지. 조금 더 크게 보고. 아이쿠! 잠깐만요. 이거 돌리는 게 여기 있다. 위아래로는 안 돌아가네요. 일단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비스듬한 다리만 만들면 되니까 됐다. 고고고! 아! 각도 실패. 조금 더 완만하게. 됐다. 패스! 휴! 뭔가 했다. 클라우드 인서트. 이 게임도 무슨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 요즘, 그러니까 포탈 이후로. Hello. Oh,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being special. So special, in fact, that we have no idea where you are. But not to worry, we're working on it. 포탈 이후로 단순한 이런 3D 퍼즐 게임에 스토리를 넣는 게 대세가 되면서 어떤 조그만 이런 느낌의 게임이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출 수 있는 스토리를 집어 넣는 게 일상 다반사적. 아, 깜짝이야, 씨. 일상 다반사적인 이게 나오나? 하면? 뿅! 일상 다반사적인 일이 됐는데, 이 게임도 뭐 스토리가 없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뭐 박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퍼즐이나 풀면서 점프가 되나? 생각보다 점프가 높네. 하나 더 있고. 얘는 빵꾸가 하나 모자라는데? 꽃 모양이에요, 꽃 모양. 그러면은, 어, 화분. 뭔데? 뭔데, 이거?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 꺼내오면 안 되나? 이거 꺼내와도 높이가 좀 모자랄 것 같죠? 많이 모자라죠, 높이가? 어, 높이가 많이 모자라. 얘 냅두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근데 이게 2D인데? 이거 3D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3D로 보일 만한 위치를 찾아야겠죠? 아! 됐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오케이. 어? 어, 얘는 계단이 있네? 그럼 굳이 얘가 필요하진 않겠네요? 계단이 있으니까. 봐봐봐, 더 크게, 더 크게. 더 키워. 아니, 더 키워야 돼. 이따만큼 키워야 돼. 됐나? 안 돼, 모자라. 더 키워야 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더 크게 보이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뒤로 가면 되겠죠?
너 치워봐. 됐다. 그러면 점프 점프 이게 되려나? 으앗! 됐다. 이거 가지고 가야겠나?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옵시다. 투명한 벽이 없으면 아! 이 뭐냐고 이거. 이거 뭐냐고. 일단 위로 올라가서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그 적의 출구처럼 보이는 위치를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석처럼 붙네 이게. 오케이. 오! 정답에 가까워지면 움직임이 자동으로 조금 강제성을 띠네요. 좀 그런 되게 좋아요. My name is Dr. Glenn Pierce. 이 친구는 글렌 피어스입니다. I'm coming in to give you a quick update on where you are. We still don't know, but please keep moving forward and hopefully you prefer. 루시드 드리밍을 꾸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꿈의 세계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얘는 뭐냐? 어이쿠, 체스 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상자도 있고 상자는 뽑을 수 있겠다. 요렇게 뚝 좋았어. 이걸로 이 위에로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아 이건 너무 높나? 아 된다. 야 이걸 올라가네. 그러면 됐다. 이것이 나왔어요. 어 뒤에 뭐 있다. 오 바퀴다. 바퀴죠. 바퀴 맞나? 이거 무슨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가? Hi.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we still can't find you. But you should now have access to a series of elevators that should trigger your subconscious to gradually wake you up. You should also find a variety of emergency exit signs that should lead you to them. Will all of this work? Absolutely. 이런 종류의 퍼즐 게임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플레이해 본 게 포탈을 기본으로 해서 뭐 큐브나 퀀텀 커넌드럼 그리고 뭐 제가 못 클리어한 게임 중에서는 뭐 위트니스나 그 탈로스 이론이나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퍼즐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어가 클리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스토리적으로 좀 심각한 뭔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달을 잡을 수가 있네요. 맙소사. 라디오가 있는데? 아 라디오. 라디오가 있어요.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In the event that this elevator does not wake you up, please don't interact with anything that strikes you as psychologically significant, as we will no longer have any way of controlling it. For example, if you see your parents, please punch them in the face as hard as you can and immediately run. Can? 상자. 이건 치즈 조각이죠? 그리고 블록 퍼즐 달 글쎄 난 뭘... 아 여기 있다. 오! 약간 프레이 느낌. 2006년 프레이 느낌. 오! 다른 차원으로 와버렸어. 네,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음 챕터로 갈 텐데 아마 그걸로도 게임이 끝이 이게 몇 챕터가 몇 챕터까지 있는 거지? 뭐야? 로딩 왜 이래? 어질어질하다 진짜. 응? 잠깐 쉬겠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4시입니다. 오전 4시에 잠에서 깨어버리는 미쳐버리는 회사를 잠시만
나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어. 아까랑 비슷한 옷이네요? 드림소다. 소다 이름도 꿈소다야, 꿈소다. 와우!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for all patients 주사위? who attempted to use an alternate pathway to access the next phase of Somnasculpt therapy, but who have become 있는데. trapped in a dream state paradox instead. Your decisions imply a failure of orientation, which reflects negatively on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You will rectify this failure immediately. 그래서 제가 그 실수를 바로 잡게 될 것이라. 우와! 잠깐만. 1991년 3월이요. 큐레이터스 언니. 큐레이터가 뭔데? 자, 주사위. 주사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 이씨.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올라가고 어우. 주사위를 들어가고 어우, 여기 있다. 주사. 에? 나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 웃겨.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지?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주사위를 아! 아! 올라갈 수 없는가? 응? 이 길이 맞나? Professional tip: the average adult can only withstand 3 to 5 dreams per night. 짠. Once this threshold is eclipsed 우와. by entering more dreams, your mind will suffer an explosive mental overload, reorienting you for the emergency exit protocol. 주사위가 찍어졌다. Please subject yourself to explosive mental overload. 흡. 주사위가 찌그러진다. 지금 죽어놔야 되는데. 안 좋아지네요. 흐잉! 임플로이스 언니. 관계자의 출입 금지죠? 이거 못 달고. 아. 저 주사위는 왜 그려져 있는 거야? 짠! 주사위 3개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도.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야? 뭐지? 이것도 뺄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아! 어쭈? 이렇게? 이게 맞죠? 얘는 뭐야, 그러면? note that a reluctance to volunteer for the risks associated with a misunderstanding of all others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게임들 중에서는 그 포탈은 너무 사기니까 넘어가고 큐브 시리즈가 되게 재밌었었습니다. 그 퍼즐 느낌이라든가 그 스토리 떡밥 푸는 거라든가 근데 걔네 한글화가 안 돼갖고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주사위는 또 어떤 말썽꾸러기일까? 별거 아닌가? 아! 던지기는 없네요. 던지기는 없네. 희한하게 던지기는 없습니다. 올라갔다. 얘는 과연 누르면 어떻게 반응할까? 짠! 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우와! 엑!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건가?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건가? 다음 집탄이요? 주사위 퍼즐 재밌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은 엔딩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농락한다. 로딩화면이 나를 농락한다. 5시입니다. 스토리상으로 보면 5시겠지.
진행되는 방향으로 방향성으로 보면 네, 5시죠? 그러면은 다음 미션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 라디오 켜져 있다.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despite touring the Waterfall Serenity Zone in the previous section you've just completed, you may still be experiencing feelings of worthlessness and self-doubt. Why do I feel like everything is going wrong, even when the sun is shining? 글쎄요. 유산균을 섭취하셔야죠. 다음 미션은 과연 어떤 시각적인... 여기 하나 있다. 어. Notice. Emergency generator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길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착시일 것 같은 느낌이죠. 어. 짠. 오. 생각보다 빨리 그 이 공간의 진실에 당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냐? 이거는 어? 이런 씨 뭐야 이거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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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인가? 아 깜짝이야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Monday, murde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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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 Sunday는 콩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주인공이 지금 주인공이 살인범 같은 거고 그 정신치료를 위해서 지금 이런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스토리가 있다는 거 자체는 좋은 일이고 문제는 제가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게 지금 문이 막혔거든요? 길이 여기서 막혔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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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는 거 없고 잡을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아니면은 불이 왜 위쪽에만 켜있고 위쪽에는 안 켜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여기서부터 힌트가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상황인가 싶은 느낌도 들고 왜 빛이 이렇게 들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 그리고 어? 어 여기는 닫혀있다 그러니까 방 구조가 대충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퍼즐을 푸는데 어떤 용이한 점이 있는지 어? 뭐야 아 나 아까 그것 때문에 아까 그 문 자동으로 닫히는 것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어. 여기 맞냐? 다이어트.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누가, 어떤 버튜버가 이거 이렇게 딱 보고 다이라고 봤는데, 보니까 다이어트 콜라였던 거. 아, 그게 이 게임이었구나. 이 게임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오씨. 야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옆으로 지나갈 수 있나? 옆으로 못 지나가나? 아 있다 이렇게 떨어지면 죽나? 이 게임이 죽는다는 개념을 알까요? 오, 잠깐만 이 정도면 점프 아씨 점프가 되나? 믿고 점프해야 돼? 아니 도박목시록이야? 어? 간다. 도박목시록이다. 간다! 아! 네, 못 갔죠?
근데 똑같은 길이네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로 뒤. 씨. 이렇게 가서 여기서 멈췄는데 점프 됐다. 어, 길이 하나 있었어. 어, 갑자기 분위기가.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d like to talk more about the feelings of worthlessness and self-doubt I mentioned before. You feel this way because you want the kind of happy life you see all around you, the kind you know everyone else is enjoying. And that's exactly why we're here to help. 도와주는 거야, 이게? 나 아까 심장 떨어질 뻔했는데? 저는 죽어도 공포 게임 방송은 못 할 거예요. 아니 이런 분위기의 게임이 아니었잖아. 이것도 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집어지잖아 이거. 아씨 핏자국 때문에. 아 잘못했어요. 길이 없잖아. 아 여기 있다. 아이씨. 그러면 이게 보일 때 이쪽으로 갑니다. 아. 그 다음엔 이 하얀색 길 따라가고. 됐다. 휴. 이게 착시만을 이용하는 게임이 아니구나. 네, 정신 과부하가 돼갖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꿈속의 꿈으로 빠졌대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여자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남자는 점점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누구 당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까 그것이 궁금할 뿐이고, 일단 여기 지나가려면 이걸 부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이걸 크기를 키워서 크기를 겁나게 키웁시다. 겁나게 키웁시다 크기를. 예예예. 오히려 작아졌어. 멀리서 잡아야 돼. 멀리서 잡아야 돼. 멀리서 잡고. 아니 멀리서 잡으면 의미가 없는데? 잠깐만요. 빛이 작아졌어. 크게 잡, 크게 봐야 돼요. 잠깐만. 아! 크게 보려면 앞에 어디 좀 적당한 데다 놓고 크게 봐야 돼. 아니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는데. 아이씨. 어! 엎어졌어. 어디 갔어? 아! 다시 해야겠다. 진짜. 요것을 빼와요. 혹시 이 게임이 뭐 착시를 이용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빨간색 조명을 가리면 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돼서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저는 바보 멍청인가요?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 아니면 뭐 여기 끼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날 보내줘! 아니면 이걸 잡고 뒤로 와. 뒤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놓치지 못, 내가 놓친 것. 아!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닌가? 여긴 너무, 길이 높나? 아니야,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길이 있어요. 오, 길이 있어. 먼저 꺼져. 필요 없어. 두 번째 방
이것도 얘를 라이트 삼아갖고 우에 얘를 라이트 삼아갖고 아 이게 없네요. 젠장. 그러면은 얘로 빛만 비추고 요렇게 요렇게 너무 안 비춰지는데 어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또 문 닫히는 거 아니야? 이 방향에서 뭔가 길로 통하는 문을 비춰야 돼. 허이! 코딱지만 해줬다. 코딱지. 여기서. 근데 빛이 막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빛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난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아싸리 크기를 엄청나게 늘려갖고 이 방 전체를 비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건 너무 웃긴가? 아! 됐다! 보인다 크게 하니까 보이네요. 크게 하니까 보인다. 그래서 문이 있고요. 다이어트 콜라가 있고 문은 안 보이네요. 더 키울 수 없나? 이 정도 크기로 더 키워. 아, 저 왜 오히려 더 작아지냐? 아니면 위에다 올려놔? 아니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뭐가 보이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아 보인다. 보였다. 간다. 이거는 여러 보여야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갈 수 있을까? Unintentional multi-dream layering occurs in less than 1% of patients. This correlates strongly with the 99% of patients who are able to follow simple instructions from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여기도 손자국이 있고요. 끝인가? 아이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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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오 쉣. 일단 지나가 봅시다. 엘리베이터 버스, 엘리베이터. 다음 챕터로 갈 수 있겠네요. 오이씨. 다음 챕터. 엔조이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먹읍시다. 또 웃기는 로딩 화면 나오겠네요. 잠시 스톱. 딸실수.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이제야 좀 그 활기찬 아침을 보낼 수가 있겠네요. 아침형 인간입니다. 날 감싸주는 하얀 햇살과 네. 앞으로 가기 좀 무섭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치워. 어이? 어이? 이번엔 라디오가 없나요? 뭐지 이번엔? 이번엔 물건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번 6시
오늘의 6시 퍼즐 이 상황을 알아서 통과해 보십시오. 뭐 그런 느낌이죠. 얘가 지금 검은색 사과하고 초록색 사과가 있는데 별음이 없을 것 같고, 체스 말이 있는데 고정되어 있어요. 문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투명한 벽이 없었죠. 가능해. 오케이. 1번. 2번. 원하는 음악을 고를 수가 있네요. 음악을 꺼. 뭐 똑같은 음악 아니야? 그 다음 보라색이 좋아. 뚫어!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누각이나 한번 해보자. 씨. 와우. 주르륵 주르르르르륵 넘어갔다. 어? 이게 된다고? 이게 되네요. 하지만 이곳은 짠. 어텐션. Dr. Pierce requires you to note the following risks of dream overexposure. Significant memory los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Hallucinations of dreaded or annoying objects. Unrealistic beliefs about the lengths of hallways. LT 버튼을 눌러 돌려놓으세요. Which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그러면 이거를 잡고 이걸 놓는 거는 가능한데 더 크게 만들어. 어? 시계가 복사가 된다고. 치울 수가 없어 시계를. 아! 계단을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흐르타타타 된다. 이거 점프력이 좋아. 점프가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딱 잡고 올라가네요. 좋아 좋아.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설정으로 모든 것을. 아, 사과가 복제가 된다고. 그러면 사과를 더 큰 사과로 부셔버립시다. 직 됐죠? 나 어떻게 진행하냐? 비켜. 사람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 얘도 머리 위에 사과죠? 여기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가 못 지나갈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왜 바람이 불고 있나를 봐야 될 것 같고, 사과를 복사를 해서 아이씨 사과를 여기까지 복제해 봅시다. 사과가 날아간다! 사과를 날려보내자. 수많은 사과를 날려보내자. 그럼 저쪽 구멍이 차겠죠? 그건 내가 너무 웃기게 생각하는 거냐? 저쪽에 뭐가 있는데? 어우 무한이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과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사과를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선풍기 때문에 다 날아갈 거라면 사과를 이쪽으로 뺍시다. 사과를 이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 선풍기 아래쪽으로 사과를 복제를 해봤자 의미가 없나? 수많은 사과를 만들어서 의미가 없네요. 사과 이건 답이 아니야. 뭔가 잠깐 방금 뭐 잡았는데?
뭐지? 사과를 복사, 복사. 왜 이 뒤쪽에 사과는 썩었지? 그림자 때문에 그런가? 이 선풍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면 이 사과를 올바르게 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뒤쪽으로 사과를 복제하면은 바람이 약해서 그 안 날아간다든가는 아니네요. 여기 라인에서 날아가는데 이걸 누르면은 선풍기가 멈추는 거 아니야? 아니군요. 저 문이 열리네. 닫고 열고. 그럼 사과 좋아하시는 분? 어! 노란색 사과다. 노란색 사과가 왜 나왔지? 그럼 이렇게 계속 사과를 복제하다 보면 안 날아가는 사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오리지널에서 계속 사과를 복제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사과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네, 이렇게 사과를 계속 복제를 하다 보면 이게 답이 아니야? 여기 보세요. 복제된 사과가 있죠? 거봐. 그럼 이 투명한 사과를, 이 투명한 사과는 내가 집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안 돼. 그러면 세상에 사과로 가득해. 복제를 쭉 해서 그 돌연변이 사과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데? 사과가? 으에잇! 안 돼! 사과 가지 마! 네, 사과가 복제돼서 더 이상 안 만들어집니다. 왜 다른 색의 사과가 나오는가? 그것이 궁금해요. 왜 다른 색의 사과가 나오는 것인가? 노란색 사과? 황금색 사과까지 나왔죠? 네, 황금색 사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 얻어 걸리는 사과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노란색 사과를 계속 복제시켜. 그럼 초록색 사과가 나오죠? 초록색 사과를 계속 복제시켜. 초록색 사과를 계속 복제시키면 파란색 사과가 나올 겁니다. 아이씨. 뭐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파란색 사과가 나올 때까지. 사과 색깔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과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까지 계속 뭔가를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초록색 사과. 다 멈춰봐. 주황색 사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노란색 사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초록색 사과가 나올 거고. 근데 안 나오네? 뭐 언젠간 나오겠죠? 나왔다. 노란색 사과! 노란색 사과! 하나 잡았다! 네, 파란색 사과. 요거를 복제를 해서 초록색 사과에서 파란색 사과를 만듭니다. 나오겠지. 안 나오냐? 안 나오나 보네요? 오씨, 이거 뭐지? 난 지금 뭐에 헷갈리고 있는 걸까? 어? 뭐야 이건? 설마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유유 너무 슬퍼요 유유. 한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 유유.
이거를 복제를 해서 밑으로 스위치까지. 이게 스위치를 누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웃기는 퍼즐인데?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더 이상 복제가 안 돼요. 사과. 복제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또 있나 봅시다. 음악 개킹 맞는데? 은근히? 이게 왜 복제가 될까? 일단 얘도 끝났고, 얘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복제할 수 있는 다른 거. 여기서 처음으로 막히네요. 일이 여기서 처음으로 막히는데 난 쿨하지 않을 거야. 난 해낼 수 있어. 정 뭐 하면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오면 되지 뭐. 그죠? 이 선풍기 지랄맞은 선풍기 복제할 수 있는 건 다 복제한다. 여기서 노란색 주황색이죠? 노란색 나올 거고 초록색 완전 초록색 초록색에서 더 다른 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아니 왜 이걸 집어들 수가 없냐고. 이것도 튀어나오네? 뭐지? 두 개를 막 합치는 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긴 너무 나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혹시 이렇게 복제? 굴러가잖아 어차피. 어차피 굴러가서 의미가 없는데 점점 더 높이 갈 수는 있네요. 높이 가봤자 뭐 되는 게 없긴 하지만 원위치. 이건 종이? 종이는 복제 안 되고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거? 요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뭐지? 대체? 대체 이게 뭘까요? 뻑큐네 뻑큐? 뻑큐죠? 뻑큐를 무한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난 여기서 공략을 보고 와야 되는 것인가? 이놈의 선풍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더 복제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한 번씩만 다 조사해보고 일단 복제할 수 있는 게 이거 이 이상한 종이 그리고 사과 이상한 종이가 지금 세 군데 있고요. 세 군데인 둘 아이고 그러니까 연기하고 여기까지 총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전원은 동력을 공급하는 없고 모르겠다. 정 모르겠다. 정 모르겠으면 공략 한번 보고 와야죠. 잠시만 네,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일시정지하고 갔다 오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잠깐만. 이게 이럴 수가 있다고? 말이 되나?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바꾸면 이걸 바꾸면 여기 모양이 바뀌어요. 동영상에서는 4번으로 맞추니까 언덕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뭐지? 안 보고 있을 때 바꿔야 바뀌겠지? 뭐야? 응? 여보세요. 아니 더 뒤로 가야 되나? 아니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서 벽이 막히니까 이게 맞거든요? 잠시만. 이거 뭔가 좀 희한해요. 공략하고 나하고 맵이 다른데? 근데 해결 방법은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잠깐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네. 아 근데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여기가 다 빗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치를 했나? 아무튼 공략 한번 봤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건 나고 죽여버릴 거야. I have no subroutine to correct these errors, but I cannot compromise. 이렇게 한 번 공략을 보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되게 They would not make sense regardless. 또 한번 해봐. 쌓아 올려. 이렇게 이거 타고 가면 되지. 그죠? 뇌를 본 곳이 있고 지금 슬슬 Attention. Dr. Pierce continues to input significant errors. 피어스 박사가 오류를 입력하고 있다는 거 보면 주인공이 피어스 박사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I am a real doctor who went to doctor school. VR has never been a mistake. I can help you, but I also do not know how. Transmission ends. 내가 알람을 설정하는 걸 까먹으면 Pierce, Dr. Glenn. To the Somnisculpt Welcome Experience team of your care leader. 비상 탈출의 프로토콜이 잘 작동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 인벤션. 아무튼 cutting a tomorrow can bright. And but 공략 한번 본 걸로 인해서 많은 그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돼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이 그 안 막히고 플레이하는 걸로 따져서 절반 정도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플레이 타임이 1시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점점 퍼즐은 어려워지고 진실에 가까워지면서 플레이하는데 조금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겠죠. 그러면은 영상을 몇 개로 찢어서 연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자 오전 7시인데 알람을 맞추는 거를 까먹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안 끄고 나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짠 분위기 안 좋아 이것도 박사의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This is a notification that you have reappeared on our monitoring system after a prolonged absence. Please continue to do whatever you did most recently and discontinue whatever you were doing immediately prior to that.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점점 이 게임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시아가 그건 알람을 끄라는 말인가? 몰라. 안 껐어. 어떻게든 해봐 한번. 오이!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 길이 있죠? 집을 키워서 안으로 들어... 엑!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래,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꿈이라는 한마디로 퉁칠 수가 있는데 어쭈 작은 출구가 있네. 그럼 이걸 더 키워서 네, 더 키워서 아이고 뭐야 이거 으악. 그럼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죠. 좋고 라디오가 또 있습니다. 어? 이번 건 켜는 라디오가 아니야. 움직일 수 있는 라디오예요. 끌고 가보자. 자. 뭐 할 말 없니? 없나 보네요.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In addition to continuing and discontinuing as mentioned earlier, please also disregard any unsettling experiences that you may have recently had. Everything should have now reverted to being soothing and therapeutic. 아니, 난 이 게임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You may be receiving this message in error. 으아! 전원이 안 꽂혀 있는데 TV가 켜져 있었네요. 싫었다. 깜짝이야. 자! 이번 미션은 젠가입니다. 젠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게임이죠? 요거를 톡 치려면 톡 쳐갖고 맨 위에 있는 그 저거를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젠가를 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상호작용?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선풍기 겁나 수상합니다. 선풍기를 잡어. 그 다음에 이따만한 크기로! 출구 어디 갔니? 출구! 저기 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약간 선풍기에 트라우마가 걸렸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 수많은 창문들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창문이 딱 하나야? 딱 하나네요? 이것만 움직일 수 있는데? 크기를 무지막지하게 키우고 으아! 다시 됐다. 열 수는 없나? 열 수는 없고요. 이 문을 열려면 이 문도 없애버리고 창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1 더하기 1은 창문이니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열어! 내가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조금 더 크기를 키웁시다. 으아악! 짠! 아, 이건 아니네요. 크기를 엄청 키우고 제가 들어 됐어. 점프! 됐어. 내가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더 안 작아진 게 다행이다. 짠! 샤워실입니다.
할 말씀 해봐.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d like to read you my favorite inspirational quote by me.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focus on negativity. It won't spare you from the cage of death, the pain of disease, the cruelty of time, the cold shell of human nature, or the eventual loss of everything you've ever held dear. Whatever you do, don't focus. 어려운 말이네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참 실행하기 어려운 말이죠.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 이게 좀 크게 만들고 너무 잘못했니? 아 근데 내가 그럼 들어갈 수가 없네? 이 친구야? 어 되는구나. 뭐야? 자 이번엔 하수구. 하수구가 나오면 갓겜이죠. 나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더 키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크기를 줄여? 오히려? 그러면 난 뭐야? 어디? 난 뭐야? 잠깐만 정신 차려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나 엄청 작아졌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저 엄청 작아졌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얘를 키울 수 있으니까 이따만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으차! 아닌가 봐. 다시 해야겠다. 내일 목적은 여기 3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요걸 이만큼 키우고 아이고 이만큼 키우고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아, 아니구나. 여기가 들어왔던 데구나. 이거를 이따만큼 키우고 2층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따만큼 키우고 2층으로 간다. 아이씨 죽여버릴랑 네 2층 아이 수그리기 없냐고 이 게임. 정도면 되겠지. 됐다. 다음에 얘는 냅두고 여기서 뭔가를 조작을 해서 2층을 3층 2층으로 최소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각도를 마련을 해야 돼요. 응? 그쵸? 아니면 얘를 돌 이거 돌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잡고 이렇게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워. 아! 네,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세워요. 됐다! 그럼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잘했어. 휴! 다음 판. 라디오 한번 듣고요.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d like to thank you for triggering every single one of our 823 emergency protocols. This will assist us greatly in improving the system for future patients. Congratulations! 나 욕하는 거 같은데? Anyway, you're now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 should be able to initiate the emergency exit protocol shortly. 자, 여기는 이따만한... 오이쿠! 다만은 그럼 적당한 크기를 찾는 게 문제겠네요. 지금 열쇠 구멍이 있으니까 이거 타고 올라갈 수는 없나? 아 이건 안 되네. 얘도 안 되나? 어 이걸 타고 올라갈 수는 없고 저 열쇠 구멍이 이 출구가 되도록
크기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쇠 구멍이 정확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막 우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크게 나오겠죠? 제가 여기 열쇠 구멍이 아마 네 여기 있죠? 그러면 얘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열쇠 구멍에 붙여. 그럼 저기로 점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이용합시다. 얘를 적당한 크기로 놓고 얘를 출구 삼아서 반대로 잡아야 되겠다. 얘를 출구 삼아서 여기다가 더 크게 얘를 더 크게 잡아야 돼. 엄청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얘도 엄청 커져야 되니까. 아, 못 올라가나? 아씨. 제가 착시로 올리면 돼요, 착시로. 착시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극도 안 맞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아우 씨. 이게 됐냐? 이게 되냐? 조금 뒤로 가서 얘를 그 열쇠구멍 한가운 바로 밑에까지 가도록 세워놓고. 아 이게 아닌데 씨. 열쇠구멍 바로 밑에까지 가게 세워놓고. 아! 세워놓고 열쇠구멍 바로 밑으로 가게 세워놓고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나? 쿵 쿵 쿵 됐다. 그 다음에 얘를 요 위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크기를 좀 줄여서. 얘 너무 작나? 쿵 뭐야? 아이씨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닌데. 요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으악! 됐다! 뭐 어떻게든 되는데 뭔가 더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와 여기가 어디냐. 이것은 꿈이다. 자각몽이다 자각몽.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는 없냐? 없다고? 달리기도 없는 게임인데? 저기 뭐 있다.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일단 저 집까지 가야 됩니다. 저 집까지 가야 되니까 집 들 수도 없.. 아 있네! 뭐야? 굳이 절로 갈 필요도 없잖아. 굳이 절로 갈 필요가 없다. 아이고 가까이. 네, 탈출 성공. 맞냐? 여기가 입구는 아니겠죠? 됐다. 다음 판이다. 와, 됐다. 난 아직 공략 한 번밖에 안 봤다. 공략을 봤다는 사실이 너무 깜짝이야, 씨. 공략을 봤다는 사실이 너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다 이거지. 공략 안 보고 클리어했으면 굉장히 그 뿌듯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어, 쭈어리? 와, 샌즈. 빠바바빠빠빠빰 빠바바빠빠빰. 참고로 저 언더테일 해본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몇 탄이야? 대체 몇 탄까지 있는 거예요 이 게임? 잠깐만. 메인 메뉴에 보니까 챕터 선택이 있었거든요? 나 지금 몇 챕터까지 정도 왔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체크포인트로 초기하면 네, 여기죠. 메인 메뉴 가봤고 몇 챕터까지 왔나 한번 보자. 왜 이래? 레벨 선택 6탄 아니면 7탄. 7탄이네요? 7탄 7탄 한번 갑시다. 아이고 잘못 눌렀어. 어? 이게 왜 떨어졌냐? 7탄 그러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속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면은 게임 플레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진 않을 거니까 아마 금방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 엔딩 좀. 어? 왜 셋이야? 아니지? 어, 비상 탈출 프로토콜이 시작됐습니다. 날 꿈에서 깨워줘. 에러 났습니다. 주인공의 뇌가 Error analysis complete. You are 문제가 그래. 지금 제 생각을 읽고 있네요. Hopelessness and frustration. This is inconceivable as Somnasculpt therapy is to correlate with a decrease in these emotions.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 Hypothesis: Patient was improperly oriented. Conclusion: Impossible. 뭐가 불가능이야? 일어나래요. Improved hypothesis. Patient requires additional Somnasculpt therapy. Conclusion. Emergency exit protocol cannot proceed. Emergency exit protocol has been emergency destroyed. 비상 상황이 발생해 비상 탈출 프로토콜이 고장났대. Continue with Somnasculpt therapy indefinitely on an independent basis as all orientation resources have been exhausted. 네, 결국 저는 꿈에 갇혔어요. This concludes your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그렇게는 안 되지. 또 셋이야. 이런 분위기 좋죠. 이런 분위기는 좋아. 포탈 이후로 이런 종류의 퍼즐 게임이 이런 그 싸늘한 싸늘한 느낌의 그 게임 후반부 게임 진행을 좀 더 그 끄지 마. 그냥 가. 어? 꺼야지 나갈 수 있나? 시켜. 아니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안 돼! 열린다! 아! 비켜! 난 살고 싶어. 가만히 있어볼까요? 이 꿈에서 깨야 돼. 이 빌어먹을 놈의 꿈에서 깨야 돼. 이거 끝! 아! 뭐야 이거! 나가! 도망가! 됐다! 휴... 아! 또 소리 들려! 안 돼! 도망가야 돼! 근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아! 여깄다! 셋이 뭔가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일단은 계속 와! 야 뭐야 나 살려줘. 이거 뭐 있다. 야 하늘이다. 하늘! 하늘로 탈출! 하늘로 탈출! 됐다! 됐어.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이대로 끝일 리가 없는데? 두 챕터 더 남은 거 알고 있는데? Before you begin the first phase of therapy, I'd like to briefly describe the finite and fragile nature of the dream state. 이게 첫 단계라고?
새로운 게 안 나온다. 아! 으! 으! 중력이 부족한 나는 앉지 못했다. 그러면 약간 멀미 나는 것 같은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돼요. 뭐든지 간에. 이건 스프링클러고, 요거는 환풍기고, 의자, 문, 여기 틈나 있는데? 이건 아닌가? 이거! 됐다! 좋았어. 요, 에! 문 생겼다. 여기로 가도 되겠죠? 이거 들고 가야지. 아, 아예 들 수는 없구나. 깨져있네요. 자, 할 말 있으면 해봐. Of course, nothing is more challenging than the difficulty of changing perspective, of fundamentally altering your perceptions in a way that will enable you to face dire trial by fire. 난 여기서 탈출하고 말 거야. 난 여기서 탈출하고 말 거야. 탈출을 하고 말 거야. 잡았다. 잡아! 이런 젠장!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대로 걸리는 거.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저기 뭐 있다. 초록색 빗면, 초록색 계단. 초록색 계단으로 저 위까지 가야 되네요. 그 정도에 어렵진 않은데 가는 길에 얘네들이 나를 가만 냅두고 음악 왜 이래? 음악 왜 이래? 음악 왜 이래? 나 꼈어! 아! 이겨내 스파이더맨! 이겨내!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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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치워 치워! 아! 됐다! 휴! 그럼 뭐야? 다음 8탄이야? 9탄이야? 어? 피상구가 옮겨졌대요! 난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날 막을 수 없어. 홀 1 못 지나가. 홀 1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다른 방법 찾아야 돼. 다른 방법.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스톱. 데드 핸드. 손. 위에. 위에 뭐 없냐? Perception is not reality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인지하는 게 리얼이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힌트로 삼아서 이쪽으로 가고 삑 소리가 뭐지? 이렇게 위쪽 아닌가? 탈출하고 말 거야. 난 꿈에 갇혔어. 하지만 탈출하고 말 거야. 이 삑 소리 뭐지? 이게 지금 깜빡이고 있거든요? 왜 깜빡이고 있을까? 스탑! 데드엔드! 달리기, 달리기... 뭐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이 긴박한 상황에서 공략 보면 재미 없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제 힘만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문을 닫아. 근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 아니고 왜 홀 1이죠. 홀 1
이게 삑 소리가 뭐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9시 25분인가? 이게 답일 줄 알았는데. 아니면 이거 내려가요. 출구잖아요. 이쪽으로 보지 마. 그치? 맞다! 여기다! 홀 2? 그럼 이쪽이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아! 잘못했다. 어이? 맞았어 이번엔? 이번에도 not reality니까 보고 가면 안 되고. 아씨, 홀 1부터야? 이거 보면 안 되고. 보면 안 돼요? 요거 1은 맞고, 그럼 2는 맞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맞나? 아니야. 그럼 외워야겠다. 왼쪽, 아 아니구나. 오른쪽, 아 왼쪽.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 아니야? 반대로 봐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비상구의 반대로 봐야 돼요. 비상구의 반대로 봐야 돼. 됐다. 비상구의 반대로 봐야 돼. 비상구의 반대로 봐야 돼. 됐다. 비상구의 반대로. 5번 됐다. 오! 살았어. 아니야, 아직 안 살았어. 아직 나에겐 수많은 퍼즐이 남아있다. 물이죠? 어? 주사가 어디가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사위. 요것쯤이야 가뿐하긴 한데. 걔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While we respect the unique progress of every patient, you must understand that it is possible to completely exhaust your supply of dreams, thereby entering a state in which you will not be able to wake up, even with the help of triggering mechanisms. 깨어날 수 없을 수도 있대요. 야, 그림이 돼버렸어. 어? 그러면 얘를 끌고 와. 다음에 다쳤고 이건 그냥 빠지고. 으! 요것은 에! 침대네요? 블록. 아! 씨! 뭐야 내 인생 구해줘요. 저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복사복이겠죠? 어? 퍼셉션은 리얼리티가 됐어요. 그러면 리얼리티. 아! 파로마! 그러면은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다. 직진만 하라고? 다른 화살표 나올 때까지. 그렇지. 이쪽. 다른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 직진. 아니면 세 방향 다 봐야 되나? 여기 있다. 다 왔어. Listen carefully for the sound of an alarm clock. Which will automatically play if you 알람 시계가 꿈이 불안정해지면 알람 시계 소리가 들린대요. 3시.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씨.
이게 마지막 판일 겁니다. 어? 나 불었는데? 빛으로! 어? 뿅! 빛으로가 답이 아니, 답이 아니었어. 빛의 반대로. 어? 다 벽인데? 벽을 짚고 돌아다니게 봅시다. 어딘가 끝이 있을 거예요. 무한한 방일 순 없으니까 저기다. 맞지? 어, 이쪽이 뚫린 길이야. 뛰는 기능은 없지만. 아니네. 이쪽이 그 길이 아니야. 여기 있다. 뭐,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시계. 일어나! 회사 가야지. 일어나. 나 오늘 밤에 꿈 꾸면 이거 꿀 것 같아. 3시 됐다. 휴, 오늘 이게 챕터 9인가? 감도 1000배. 이 게임은 생긴 거에 비해서 로딩이 엄청 느리네요. 세이브 하시고요. 자, 아니 세이브래. 꿈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소음나 스컬프트 슬립 클리닝이죠? It appears you have entered the Somnasculpt diagnostic framework. Patients do not have access to this dream. 나는 왜 일로 온 것인가? 패러독스 행동 101. 잉? 어? 이게 내가 있는 건물인가? Diagnostic warning. Unrealistic use of dream objects may result in dream integrity fail state. 그 말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일로 가볼까요? 여기밖에 없네 길이. 이 문이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하고. 아닌가? 여기가 여긴가? 여기가 여기야? 아 여기가 여기네요? 그러면 뭔가 이 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지금 내가 있는 건물이 이거예요. 지금 쿵 하면은 쿵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충격적인 짓을 벌여야 돼요. 나는 지금 뭔가 봐. 좋았어. 호아! Please paradox from creating any refrains. Explosive dream. 꿈이 터진다. 꿈이 터진다. 꿈이 터진다. 아! 뭐야? 잠자자. 어, 잠깐만. 깨진다. 다 끝났나? 끝인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홀리. 뒤에부터 확인해야지. 아이고 이런. 아 바닥이 비쳐보이는 거구나. 엑시트가 아니라는데요? 짠. 아이고. 끝인가? 마지막 챕터인가 이게?
나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인가?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many years ago, I had a dream. I found myself in a place where I understood that each of us begins as nothing. Where everything I perceive. 주인공이 글렌 이 사람 맞나 보네. White 뭐? 아, 내가 안 봐서 끊어졌나? 멀어. 뛰기. 달리기 버튼. 근데 사실 이런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그 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수록 퍼즐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아 여자아이를 데려오면 빚은 없는 걸로 쳐주겠다. 잘해. 짠!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피메일, 토드, 미네랄. 아! 서류철. 엑시트가 아닙니다. 아, 한 바퀴 돌았네. 엑시트가 아니라고?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한 바퀴 계속 도는데요? 나 살려줘. 나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어? 아, 비치는 거구나. 이 젠장. 길인 줄 알았네. 저 살려주세요. 뭐야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럴 리가 없지. 이건 뭐야? 방금 이거 뭐야? 소화기. 아무것도 아닌가? 이 게임에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는데. 근데 소화기 다 써버렸어요. 엑시트가 아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서류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네요? 살려줘요. 내보내줘. 여기 틈이 있다. 뭔가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긴가? 아니, 여기 틈이 있는데? 엑시트가 아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공략을 봐야 되는 것인가? 잠깐만, 여기 뭐 써 있습니다. 잠깐만요. Perception is reality. 그러면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빛. 이건가? 어, 여기 있다.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다 이거. 오케이. 허. 옆으로 갈 순 없나?
아, 옆으로 갈 수도 있네요.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좀 높이 있는데? 아, 좀 높이 있는데? 상자. 더 크게. 됐다. But in white space, I also faced the greatest challenge I could imagine. Because with a lifetime of life itself behind me and all of the weight that it carried, I realized that seeing things the way I wanted to was not as easy as it used to be. 그러니까 하도 이런 착시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자기의 현실 자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가볼까? 이것은 머그컵? 이건 연필? 스위치네요. 이걸 끄면은 끝. 어. 대체 엑시트라는 간판을 몇 번? 아니야, 이걸 쫓아가라고 돼 있어. 그럼 이대로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건가? 아, 그러네요. 아이쿠, 달려 달려. 끝이 보지 않았어. 와! 아까 여기서 떨어진 것 같은데? 오, 이런. 도망가자. 얍! 맞다, 여기가. 으악! 이쪽 아니고 이쪽이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 이름이 뭐더라? You're well beyond dreaming now, and further out than anyone has ever come back from. But we hope that you won't get discouraged. After all, if this is a place of pure perspective, isn't it also a place where a different point of view could make anything possible? Isn't that why you came here? 아닌 것 같아요. 치료 때문에 온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탈출을 해야 돼. 아이고. 이젠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야. 체스발. 이걸 이용해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그 밟아도 되는 곳과 밟으면 안 되는 곳을 정해봅시다. 으아악! 아씨, 뭐야? 더 크게 해야 되나? 얘는 지나갔잖아. 어, 됐다. 네, 현실을 조작을 해서 여기를 내가 밟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에? 나 놓고 가야 되나? 놓고 이걸 놓고 여기로 가요? 이걸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빼면 안 돼요? 넘어가고 빼고 놓고. 아! 실수! 멍충 멍충. 눕히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여기다 놓고 빼고 여기다 놓고 아 지나가고 빼고 놓고 지나가고 빼고 놓고 지나가고 빼고 놓고 지나가고 빼고 놓고 지나가고 빼고 이번엔 어떻게 하지? 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빼고 됐습니다. 휴. 짠. 나무 몇 돌. 여기는 뭘까요? 축구가 아니네. 근데 이건 너무 높은데? 이건 너무 높은데요, 선생님? 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요거를 가리면, 아무것도 아닌가? 요걸 가리면 여기가 검은 공간이 되니까 지나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닌가 봐. 지나친 게임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지금 일상생활에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나 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크게. 더 크게. 됐어. 여기로 들어가자. 이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거 얘도 뭐 문인 것 같은데? 이 안으로 집어넣어 볼까?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들어가네요. 됐다. 그럼 공간이 생겨서. 에이씨! 네, 오케이, 해결. 이거 잡고 돌, 아니, 어떻게 하더라? 이거 돌리는 거 있었는데? 이거 돌리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돌리더라? 여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인가? 됐다. 그 다음에, 거대하게, 쿵. 한 번 더. 쿵. 통과! 으악! 도와줘! 죽고 싶지 않아! 4차원이야, 완전히. 검은색만 밟고요. 출구가 어딘데? 한 칸 내려가 볼까? 계속 내려가 볼까?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뭐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자.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 뭐지 이거? 이 상자를 어? 내려가도 되는 거야? 오! 오! 몇 시야? 7시 59분 8시 지각이다! 네 8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와장챕터야 엔딩이야. 로딩이 길다니까? 김 현세대기 자
차세대기, 현세대기 이러고 하면 PC로 플레이하면 하지. 8시다! 8시다! 어? 나 뭐야? 나 왜 여기 돌아왔어? 나 왜 여기로 돌아왔어? Hello. 어?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by now, 이게 엔딩이야? Realize that all of this has happened exactly the way it's supposed to. You see, everyone who comes to the institute does so because they feel that they are no longer in control of something.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그 스테이지를 반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But more often than not, the problem is not that the problems we face can't be solved. The problem is that we become so afraid of failure that we refuse to see our problems from a new perspective. And so we do the same things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therein, of course, we find exactly the failure we were looking for. 즉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임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 생각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과 퍼즐은 좀 뇌절이었어. No matter how far off the path you were told you were headed, how unexpected it became. 이건 뭔데 그러면? You found your way.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 환자는 플레이어 본인이었고 플레이어에게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준 게임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엔딩이 you'll be back in the real world. Some part of you will say that none of this was real. So how could it have really meant anything? But just like the power of perspective itself, it will have been as real as you believed it to be. All you've got to do is wait up. 엔딩이겠죠? 와, 다행스럽게도 한 방에 뭐 비록 공략 한번 보긴 했지만 근데 솔직히 사과 퍼즐은 좀 너무했고 크게 기대하진 않은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착시를 이용한 게임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엔딩이 되게 게임을 멋있게 잘 꾸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시를 이용한 퍼즐 자체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사물을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바라보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런 거를 알려주는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분위기 비슷한 게임인 스탠리 패러블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을 초월했다라는 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뭔가를 느낀다기보다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게임으로 읽은 기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을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게임 패스로 플레이했는데 하나 사둬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본 나오네요.
그 플레이하면서 잠깐 이 게임하고 비슷한 게임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일단 포탈이나 큐브나 저거 퀀텀 커넌드럼 같은 경우는 각 게임이 각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퍼즐의 게임의 컨셉 자체가 플레이어한테 이 엔딩에서 말했던 내용을 직접 느끼고 그 엔딩에서 말하는 바를 플레이어에게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되게 의외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괜찮은 게임이다 정도가 아니라 엔딩이 정말 괜찮았어요. 엔딩이 꿈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멋진 게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게임을 찍먹을 가능하게 해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패스 울티메이트에도 깊은 감사드리고, 이거 설마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해서 꽤 시간이 걸려서 엔딩을 한번 봤고, 뭐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게임에 다시 본인이 직접 플레이할 건지 모르겠지만 써놔야겠어요. 반드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직접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권장드리는 바이며, 직접 플레이하고 엔딩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교훈적이었다. 교육적인 의미로 교훈적이었다기보다는 철학적인 의미로 교육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났어. 그래서 슈퍼리미널 니은하고 리을을 반대로 발음해버리면 굉장히 큰일나는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추가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챌린지 모드나 개발자 코멘터리가 있는데, 챌린지 모드는 뭐 더 어려운 난이도일 거고, 그리고 이거 새 게임 할 때 그 시간 제한 모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마무리 지었고, 이쪽에서 봤던 소화기나 이 T자 모양 저거는 그 추진 요소였던 것 같네요. 저는 개발자 코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게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